그러면은 완충용액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HPLC 시스템은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닫혀져 있는 시스템 같지만은 이그 시료가 희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상이 혼합됨으로써 조성이 조금씩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이 혼합된 이동상에서 유기용매들이 증발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이동상으로 이렇게 침전이 되면서 이 pH가 굉장히 약간씩 우리가 조정을 했더라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첨가제만을 가지고서 pH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완충용액을 가지고서 사용을 해서 pH를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pH 변화가 굉장히 거의 없든지 미약하다는 거죠. 다른 외부 요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즉, 뭐냐면은 그 이온화 가능한 화합물들은 이동상의 pH에 굉장히, 이런 위에서 살펴봤던 이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pH가 살짝 변하게 되면은, 굉장히 컬러, 그 피크의 모양들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완충용액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하게 pH를 유지를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버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소량의 산이나 염기가 첨가되더라도 거의 일정한 pH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완충용액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약산과 그것의 짝염기 또는 약염기하고 그것의 짝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약산, 예를 들어 포믹 애시드, 포믹 애시드가 있으면은 이 포믹 애시드 약산하고 이것의 짝염기는 소듐 포메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두 개를 합해줘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아세틱 애시드하고 소듐 아세테이트를 두 개를 합해줘서 만들어주는 것이 완충용액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완충용액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스페이트 버퍼부터 아세테이트, 시트레이트, 카보네이트, 포메이트, 뭐 보레이트,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완충작용을 할수 있는 범위들은 여기에 pH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가장 그 완충작용을 널리 잘 하고 널리 이용되는 것이 이 포스페이트 버퍼예요. 인산염인데 이거는 pH 범위를 세 군데에서 완충작용을 해줘요. 굉장히 1.1에서 3.1 산성 범위, 그리고 6.2에서 8.2 중간, 그리고 중성이죠. 그리고 11.3에서 13.3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3.8에서부터 5.8 사이, 시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범위가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이제, 호모발리닉 애시드의 경우에 pH에 따른 이온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호모발리닉 애시드가. 그러면은 이 호모발리닉 애시드는 pH에 따라서 pH가 지금 낮은 곳에서는 산이잖아요. 얘는 이런 A 형태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한3 이하에서는. 그런데 이제 조금 pH가 높아져 가면은 수소 이온을 하나 잃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온화된 형태 B가 이렇게 많아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pH가 좀더 높아지게 되면은 얘가 이런 형태, 즉 뭐냐면은 pH가 뭐한 11, 12, 13 정도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이온화된 형태가 굉장히 많아진다 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이런 완충용액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온화된 형태를 비이온화된 형태로 만들어줘서 분석을 해야지 좋은 픽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HPLC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즉, HPLC UV 검출기, LC, 매스가 아닙니다. 매스 검출기가 아니고, UV 검출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인산염, 포스페이트 버퍼하고 아세트산염, 아세테이트 버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왜 좋냐면은요, 요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인산염 같은 경우는 pH 범위가 이렇게 세 군데가 된다고 했죠. 아세테이트는 이 범위예요. 즉, 그렇게 되고, UV 한계 파장, 컷오프 파장도 포스페이트는 200 이하고 아세테이트는 210이에요. 즉 뭐냐면은 이 UV 스펙트럼을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얻었는데 이게 이제 200나노메타에서부터 340나노메타까지 파장 범위에서 UV 스펙트럼인데 이게 람다 맥스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질의 경우에는 274를 우리가 그 검출 파장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 어떤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 근처에서 이렇게 람다 맥스 최대 흡수 파장을 나타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냐면 200한10 정도 되잖아요. 210 정도 되는데 포스페이트 버퍼는 200나노메타 정도에서 굉장히 이 픽을 흡수 파장을 나타내줘요. 그러면은 이 화합물의 경우에는 이 포스페이트 버퍼를 사용하면은 검출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포스페이트 버퍼에 이렇게 안에 숨겨져 있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런 이제 포스페이트하고 아세테이트 버퍼가 굉장히 이 UV 컷오프 파장이 낮아서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인산염 같은 경우는 아까는 세개 완충 범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세테이트는 이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뭐, 이런 인산염하고 아세트산염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 시트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pH 범위가 2.1에서부터 6.4 범위에서 이것도 이제 세 개의 그 완충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은 UV 컷오프 파장이 230 나노메타예요. 즉230 나노메타에서 230 나노메타면 이 범위죠. 이 범위에서 흡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230 정도에서 그러면은 어떤 물질들 실제 어떤 내가 화합물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물질이었다 그러면은 이220 정도를 최대 흡수 파장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시트산염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체크밸브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시트산은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포스페이트 버퍼하고 아세테이트 버퍼라는 겁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그 완충용액과 더불어서 이 완충용액을 이제 만들고 그러는 것이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첨가제를 사용해 가지고 이동상에 이 첨가제를 이동상에 넣어 가지고 pH를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참고로 이 pKa 값에 따라서 이 pKa 값, 예를 들어, 프로피오닉 애시드다. 그러면 이 프로피오닉 애시드가 pKa가 4.86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완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입니다. 즉, 마이너스 1라면 3.86에서부터 5.86 범위까지의 완충작용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뭐 트리에틸 아민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첨가제가 희생염기로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pH도 조정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즉, 이런 희생염기에 의해 가지고 이 꼬리 끌림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지상이 이렇게, 이제 실리카 정지상이 이렇게 있어요. 실리카 정지상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런 이제,
실라놀 그룹에서 H가 떨어져 나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O-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꼬리끌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트리에틸 아미 같은 것을 이렇게 첨가제로서 집어넣어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트리에틸 아민의 플러스 전하고 여기 O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어서 얘네들이 결합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하고 결합이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꼬리끌림이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첨가제도 사용을 할수 있다. pH 조정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HPLC에서 pH 조정에 대해서, 즉 완충용액하고 첨가제를 사용해서 조정을 하는 것과 그리고 완충용액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제 그 LC-MS에서는 어떤가? LC-MS에서 pH 조정은 어떻게 해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완충용액하고 첨가제가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이 LC-MS에서의 이온화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LC-MS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온화 방법인 ESI 방식이 있어요. 일렉트로 스프레이 아이오니제이션 방식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APCI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두 이제 이온화 방식 모두 뭐냐면은 기화를 이제 시료 분석 물질하고 이동사항이 이렇게 컬럼을 통해서 분리가 돼서 나오면은 이런 굉장히 관을 통해 가지고 나오면서 얘가 분무가 이루어집니다. 분무가 이루어지면서 용매의 양이, 이동상 용매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전부 다 매스로 들어가지 않고 이 용매들은 기화를 시켜서 날려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분석 물질만 매스 어넬라이저 쪽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마찬가지로 APCI에서도 분석 물질하고 이동상이 공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것을 가열을 하든지 하고 해서 이렇게 이온화를 시킨 다음에는 용매들을 기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LC-MS의 인터페이스 기능 중에서 이 이동상을 기화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이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던 LC UV 검출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완충용액인 인산염, 포스페이트 버퍼는 이거는 이제 비휘발성입니다. 그래서 이 인산염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사용하느냐? 이 LC-MS하고의 그 호환성을 살펴보면은 이 포스페이트 버퍼, 인산염은 사용할 수가 없고, 아세테이트 버퍼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트레이트 버퍼는 사용이 불가하고, 그 외에 이제 TFA라든지 첨가제들이죠. 포믹애시드, 그리고 암모늄 포메이트 완충용액으로서, 그리고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하고 보레이트 버퍼 이런 것들은 이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따라서 가장 LC-MS에서 많이 사용되는 완충용액은 이 암모늄 아세테이트입니다. 암모늄 아세테이트는 이 아세테이트 버퍼인데, 이거는 이제 pH 범위가 3.8에서 5.8 정도가 되고 휘발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APCI나 ESI에서 이렇게 가는 관을 통해서 이동상이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휘발이 되잖아요. 휘발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매스 어넬라이저, 분석관 쪽으로 들어가는 이 앞에 스키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스키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에
이 스키머니 이렇게 또 동그란 이런 이제 콘 형태로 돼 있는데 구멍이 여기 작게 뚫려져 있고 이게 이제 기화가 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이 스키머들을 보면은 하얗게 여기에 침전 물들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이 완충용에게 그 완충제로 사용했던 그 물질들이 침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허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앞에 그이 포스페이트 버퍼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휘발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메스로 들어가면은 메스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암모늄 아세테이트는 휘발성이 굉장히 커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완충 범위가 이 정도죠. 이 LC에서 컬럼에 그 실리카 기반의 그 실리카 기반 컬럼의 사용 조건은 보통 pH 조건이 2에서 7 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약간 그 범위에서 좀못 미치죠. 3.8에서 5.8이니까. 그래서 이좀 높은 범위는 뭐 가지고 커버를 하냐면은 포름산 암모늄, 그러니까 암모늄 포메이트를 가지고서 그것을 낮은 pH를 사용할 때는 이 암모늄 포메이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좀더 높은 곳에서는 5.8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pH 범위가 6.6에서 8.6이니까 높은 pH에 적합하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완충 용액을 사용하고 완충 용액이 사용하지 않는 이제 첨가제를 사용하는데 HPLC에서도 첨가제들이 사용됐죠.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TFA라고 하는 첨가제하고 그리고 이제 포름산이라고 하는 첨가제가 사용이 되는데 TFA는 트리플로로아세틱 애시드인데 이거는 이제 pH가 한2 정도가 돼요. pH가 한2 정도 되는데 이 pH 2 정도 되는 굉장히 낮은 곳에서 첨가제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온상 시약의 역할을 해가지고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분석에 사용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LC-MS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온화되는 그 중간이죠. 그러니까 LC하고 MS 그 사이에서 이게 이제 이온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이온 서프레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온화가 억제가 돼서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굉장히 낮으니까 이제 2 정도 되니까 이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대신 포미게스드 포름산 0.1%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pH가 2.7 정도 됩니다. 2.7 돼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LC-MS에서 pH 조정을 위한 완충 용액과 첨가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